이제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질 때 우리 공화당이 단합된 모습으로 하나로 나가야 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호불호를 떠나서 전체가 하나로 단합되게 나가야 되는데 일부 유튜브들에 의해서 그 일들이 지금 해야 될 시기에 중요한 사명들을 잊어버리고 다르게 가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넘어서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 유튜브에 같이 준동돼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당원들조차도 저는 옳지 않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당대표 지시에 의해서 공카의 유튜브 관련 모든 글은 삭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5년간 걸어왔던 길보다도 그 유튜브에 더 올랐습니까? 당원 동지들이 모든 희생을 바치면서 지켜왔던 이 정당보다도 그들의 말들이, 그들의 행위들이 더 옳은 겁니까? 아무리 좋은 진을 위해 주고, 아무리 우리 공화당을 위한다 하지만은, 그것은 해야 될 시기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장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당대회, 힘든 전당대회를 마치고, 이틀 지나서, 이러한 분란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 당대표로서 대단히 유감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소리로 당을 위하고 좋은 진을 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해당행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디 방송이나 대박 방송 안 봅니다. 당이 단합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중심으로 머리를 싸매면서 어떻게 하면은 원내 정당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화당을 제대로 된 100년 정당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 공화당의 인재들을 국회로 진출시킬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공화당이 재정의 압박을 받지 않고 제대로 된 홍보를 하고 조직을 갖춰 나갈 거냐, 이러한 중차대한 상황에서 무엇이 그렇게 중대합니까? 일부 우리 공화당 동지 중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의견이라고 내세우는 분들 옳지 않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유튜브를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 당원이라는 이름으로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퍼나르면서 당원 간의 이간질을 시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끼리 노세요. 여러분들끼리 다투든지 하세요. 우리 공화당은 그런데 휩쓸릴 시간도 여유도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누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사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함께한 동지라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5년간 그 과정들이 유튜브들 돈 벌라고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유튜브들 자기 마음대로 욕이나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라고 만든 정당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유튜브 분들은 자제하고 지금 무엇이 옳은 일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에 당이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니, 누가 나쁘니, 그런 얘기 당대표한테 얘기한다고 당대표가 그게 귀에 들어옵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제를 요청합니다. 공카에 아무리 그런 걸 올려도 다 삭제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은 새로운 정당의 지표를 내려가고 있고 새로운 당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그 누가 그 길을 막을 수 있습니까? 5년 동안 여러분들 좋으라고 정당 만든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끼리 패를 갈아서 싸우는 거 옳다고 보십니까? 당대표가 그걸 모른다고 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공화당을 위하고 진정으로 당원을 위하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지금 많은 동지들을 아프게 하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우려면 조원진이라는 이름을 세차 빼세요. 우리 공화당이라는 이름도 빼세요. 그러고 여러분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우리 동지들께 당대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톡방에서 공카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할 일입니까? 전당대회 끝난 지 3일도 안 돼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옳은 길입니까? 자제들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 마이크를 지는 순간에 공인이 된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 굉장히 신중하게 해라. 어느 누구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을 욕할 수 없다. 우리 공화당 동지를 욕하는 것은 조원진을 욕하는 것과 똑같다.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을 못 알아들으면 왜 유튜브를 합니까? 왜 우리 공화당을 얘기하고 왜 조원진을 얘기합니까?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다시 한 번 더 유튜브들이 자제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조원진이나 우리 공화당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